우리는 마가복음 3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4장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라는 것을 보았죠. 이제 오늘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로 물러나셔서 거기에서 가르치십니다. 큰 무리를 가르치셔야 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도 우리 주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다에서 좀 떨어진 배에 앉으시고 많은 무리는 바닷가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보통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이 비유는 그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은 바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땅의 상태가 각각 다른 것이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과 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완고한 자, 복음을 거절하는 자, 우리가 바로 전장에서 봤듯이 성령님을 모독하고 고집스럽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비유가 뭔지 못 알아들을 것이고 마음이 열린 자에게는 성령께서 이 비유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말씀사역이 또한 이러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려진 자에게는 닫혀있는 사망의 냄새,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열려있는 기쁨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땅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뭐 뿌리 내릴 겨를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사탄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바로 그 현장에서 다 뺏겨버리는 거죠. 보통 말씀드는 현장에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들, 또 몸만 여기 와 있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뭐 어떻게 못 막을 수 있겠지만은 둥지트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아요. 쪼아 먹으려고 그럴 때 쫓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부분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된 창세기 15장에서 희생제물 위에 새가 앉으려 할 때 이렇게 쫓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귀가 말씀을 팍 채가려 그럴 때 쫓아내야 돼요. 마치 이것은 마귀의 불화살 같은 거죠. 세상의 재미와 또 쾌락과 또 불편과 고난 등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 때, 의심 등으로 불화살을 날리고 쪼아먹으려 할 때에 대적하고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힘을 써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서 정말 배나 힘을 써야 돼요. 두 번째 땅은 이제 흙이 얕은 돌밭이죠. 일찍이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돌덩어리 안반 위였는데 무슨 홍수 같은 게 나면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이렇게 돌이 돌밭 위에 흙이 쌓이잖아요. 좋은 흙이겠죠. 그래서 뿌리는 잠깐 내리지만은 깊게 뿌리 내려야 할 시점에서는 이제 안반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이게 길가죠. 아, 이게 돌밭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돌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현장에서는 아멘하고 동의하고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전제하시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진리 까닭에 환난이나 박해가 반드시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대우까지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제자의 삶입니다. 근데 마음에 뿌리 내릴 옥토가 없기 때문에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신앙 걷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실생활에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약간 고압적으로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 마음 마치 그 안반에 끼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길가에서 새들이 쪼아먹은 것은 물론 길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길가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외부에서 공격이 온 거죠. 마귀의 공격. 그러나 이 얕은 돌밭은요, 이 자기의 문제가 더 커요. 이 안반이 깨어지고 돌멩이가 되고 모래가 되고 작은 흙이 되어서 고운 흙이 되어야 뿌리가 내릴 텐데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런 식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출입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뭐 밑에는 좋을지 몰라도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야 되는데, 줄기가 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밭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이번에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 중에 또 세상이 오는 거죠. 세상. 세상 유혹이 왔을 때 껐덕껐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거죠. 아,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또 기타 욕심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창념하며 기도할 때도 그것을 붙들고 생활할 때도 적용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 욕심에 턱턱 막혀가지고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중에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생각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이 끼어들지도 못하게끔, 막 질식하게끔, 하나님 말씀이 질식되게끔 너무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런 자도 결실하지 못한다 합니다. 마지막이 이제 좋은 땅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한다. 좋은 마음으로 준행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서 또 어려움도 좀 참고 이겨내면서 그 말씀이 마침내 단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네 가지 땅 중에 세 가지는 모두 결실지 못하고 오직 하나의 땅만 결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직장까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을 지금 꼬집으시는 겁니다. 쉽게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들은 미선 덩어리다. 그런데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 열렸으니, 너희는 지금 구세주가 가까이 있을 때, 메시아가 가까이 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것은 그 선지자들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어드려요. 58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좀 거짓 금식하는 사람 고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금식도 하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이 돌박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때도 한번 보죠. 에스겔 33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예쁜 음성 한번 발해봐라, 멋진 노래 불러봐라, 좋은 음악을 한번 연주해봐라, 그런 자처럼 선지자를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좀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나, 뭐 좀 배울 거 없나, 좀 신박한 거 없나, 그런 생각만 하지 그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돌이키는 거 생각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는 마치 헤롯처럼 세례 요한의 말만 즐기고 돌이키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헤롯이 예수님 재판할 때도 기적 한번 베풀어봐라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자세, 우리 마음 자리는 어떤지 돌아봐야 돼요. 너무 익숙합니까? 익숙함이 좋을 수 있지만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후회팠는가? 우리 이번 주일 말씀, 주일 말씀 기억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아 맞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모든을 강조하고 간구와 기도를 강조했는데 난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게 낮아짐으로 내게 먼저 오고 도전으로 오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과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면 또 기도하고 그런 것인데, 아 그거 알아,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또 나대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서글픈 일입니다. 우리가 받을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C. 문제없어요. 하나님 말씀. 뿌리는 사람. 1차적으로 뿌리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시죠. 성령께서 말씀 사역을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파송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우리 설교자들과 우리 교사들을 도구삼아 말씀을 증거하시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농부는 문제가 없다고 보겠어요. 문제는 받는 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요즘 뭐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거 선별해서 때를 끼니를 잘 때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는가? 과연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 또 적은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 마귀는 무관심하고 나태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자들의 주의를 바쁘게 맴돌면서 공격을 하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훈련, 오후에 훈련 교재로 하는데 그거 예습하는 것도 어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뉴스는 몇십 페이지를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홀대하는 자는 아궁이 속에서 타는 가시나무처럼 잠깐 불꽃만 내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지나가요. 10월, 11월, 12월 이제 마지막 분기라고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보장은 없지만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셨어요? 이거 오늘 반드시 읽어야 될 부분이니까.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실치 못하는 가지마다 다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어떤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꼭 어떤 사람을 전도했느냐, 그걸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 나의 성품의 변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열매일 거예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달라지는 것을 느껴요?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돈 씀씀이가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 자세가 바뀌고 이런 변화가 없으면 예수 믿은 게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그 순간에 적은 말씀을 들었지만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사형 현장에서도 변화가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받으셔서 변화되시어 주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마음에 굳은 살이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귀한 도전을 주셨으니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 또 실천하여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알곡을 단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저 입은 살았으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저희들 과연 이 말씀이 필요해서 주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기도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